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동구 신암동인데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역 바로 뒤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요 뒤편에 수익이 아주 잘 나오고 수익률 높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바로 우측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자, 건물 딱 외관만 보시면 이게 예전에 지은 건물 같지도 않고 딱 봐도 요즘에 지으신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을 올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인데요. 정말 감각 있게 그리고 정말 포인트가 확실한 그런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1층 주차장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입자들도 주차하기 참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현관 입구, 그 현관 입구부터 내부 보이는 조명이 전체적인 건물 조화가 참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둘러보면 오늘 이 건물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건물이 접한 도로, 바로 10m 도로,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물 하나하나 샅샅이 한번 살펴보고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 주차장은 여기가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그리고 이쪽으로 두 대, 총 일곱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요. 주차는 일곱 대, 한 여덟 대까지도 주차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안쪽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밝혀주고 있는 조명들이 있어서 주차장이 환하고 좋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이쪽에는 뭐 블랙박스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환하게 여기가 딱 비춰지고 있고, 1층에 여기 101호 여기도 이제 투룸으로 한 가구 임차 중에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월세 60만원 이렇게 세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전부 다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투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 오늘 건물 정말 내부만 딱 보셔도 아, 어떤 분이 손을 봤구나 라고 감이 오실 텐데요. 딱 들어서면 이렇게 CCTV도 그 현관 입구에 확인하기도 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명도 아크로 하이엔드급 아파트 짓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가베도 앞쪽에 하나 딱 놔두셨네요. 그리고 올라가면 2층부터 오늘 건물 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오르는 여기 계단 핸드레일도 철망으로 해서 전체 다 조화를 계단실과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깊은 구조인데요.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201호를 시작해서 딱 들어서면은 여기 불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딱 가면은 안쪽까지 조명이 착 켜지는데, 집이 깊다 보니까 센서 등이 저 안쪽에 들어가야지 켜지면 들어가시는 분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복도가 이만큼 길어요. 근데 오늘 보면 현관 딱 들어서서 입고 2층 딱 올라서면 안쪽까지 불을 밝혀줘서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도 참 만족스러워하고 여성분들도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액자를 걸어두셨어요. 안쪽에 보면 레일을 다 심어두셨습니다. 레일이 없는 쪽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방아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방아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아샤시도 시공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까지 모두 올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그리고 방 리모델링 된 상태도 전부 다 딱 보면 아 잘했구나, 딱 요즘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꾸며놨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4층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4층까지 뭐 복도도 그렇고 빠짐없이 액자와 레일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씩 액자도 다 걸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4층 보여드렸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빔으로 옥상에 이렇게 지붕 모양을 또 만들어 두셨네요. 그리고 옥상 방수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야, 실외기 배치해 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 건물들 올라가시면 중간중간에 실외기들이 있어서 옥상 공간을 활용하기 참 불편한 집들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깔끔하게 한쪽 벽으로 실외기를 다 놔두셨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앞쪽으로는 전부 다 시남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위치이고, 바로 앞쪽에도 신세계 백화점도 보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동대구 역이랑 붙어있죠. 오늘 건물은 지방분들도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셔도 관리하기 편한 그럴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룸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277제곱미터, 건물이 658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83.9평, 건물 199평입니다. 2001년 9월 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을 2년 전에 수리가 다 된 상태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0억에 나와 있고, 건물 대출은 6억 9천, 임대 보증금 10억 1,400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2억 9,600만원입니다. 2억 9,600 투자하시고 월세가 700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이자 제외하셔도 265만원, 수익률 17.7% 나오는 건물입니다. 요즘 전화하면 금리가 오르는데 남는 게 있어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물 이 수익률 보시면 뭐 이자 제외하고도 436만원 남습니다. 금리도 약 4.6% 측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오늘 건물 금리가 올라도, 오를 만큼 올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이 나오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손볼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인수하셔서 세 받을 수 있는 오늘 매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아팀장 열심히 이렇게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